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듣는 진짜 명 이야기 명사수. 오늘도 최재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응급실 이야기 최재영의 응이 궁금합니다. 아, 우리나라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비가 오면은 물이 고이기도 하고 홍수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물에서 이제 주의할 점이 네. 두 가지입니다. 네. 감염 네. 하고 감전.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네. 이 고인 물이 깨끗해 보여도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A형 간염부터 G 배설물이 섞인 렙토스피라즈, 파상풍까지 이제 다양한 질환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파상풍은 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90%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백신을 맞으면 예방이 됩니다. 20살이 넘으신 분들 중에서 백신을 한 번도 안 맞으신 분들이나 백신을 맞은 지 10년 이상 지나신 분들은 미리미리 맞는 게 중요하고요. 아주 좋은 꿀팁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명사수의 명이 과연 어떤 분이 오셨을까요? 오늘의 명의를 소개합니다. 혈당은 진실을 말합니다. 관리의 시작은 오늘의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명의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내분비내과 정한나입니다. 네. 자, 오늘 정한나 교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다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가족들, 지인들과 모임을 나가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들어와서는 네. 아, 나 오늘 정말 살 많이 쪘겠다. 내일은 운동 열심히 해야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늘 가서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목적까지 차오를 때까지 먹고 아, 너무 먹었다.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예,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하셨나요? 예, 운동은 바빠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네네네. 사실 뭐 김한석 씨만의 얘기가 아니라 네. 저희 모두가 늘 겪는 일이긴 하죠. 네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생각보다 계획 없이 하루 세 끼를 먹고 있다는 건데요. 그냥 갑자기 먹고 싶어서 아니면 뭐 집에 반찬이 없거나 약속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굉장히 즉흥적인 식단을 하고 있죠. 무엇이 나를 살찌게 하는지, 내 혈당 관리를 망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해보자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오늘 내 혈당은 어땠을까입니다. 오늘 긴장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내 혈당은 어떻게 됐을까? 이걸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김한석 씨 먹는 거 보고 항상 혈당을 생각합니다. 뭐 난리 났겠구나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항상. 드시는 게 정말 그 정제된 탄수화물만 좋아하세요. 일단은 비만. 그리고 혈당 관리 같이 가자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뭐 살이 찌면 비만이 되고 혈당 관리가 안 되면 당뇨병이 된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 독립적인 게 아니라 같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다는 걸 서두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늘과 실처럼 혈당과 비만은 함께 간다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갈수록 정말 맞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에서 이렇게 비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서양의 당뇨병 환자들은 비만하지만 네.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마른 당뇨병 환자가 많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요즘의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도 비만한 환자가 절반을 넘어서고 특히 20, 30대 젊은 환자들에서는 비만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비만이 오면 혈당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혈당 관리가 안 돼서 비만이 되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아, 예, 네. 비만이 당뇨병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그 핵심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죠.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포도당을 이제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만, 그러니까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에서는 이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고 달리 말하면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도 비만할 때는 인슐린이 기능을 잘 못하고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 즉 당뇨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네. 갑자기 살이 찌면서 당뇨병이 진단된 당뇨병 환자분들은 오히려 당뇨병 치료에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비만하면
당뇨, 혈당 이게 다 무너지니까 걱정되는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되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 핵심에는 이제 체중 감량이 있죠. 아하, 예. 비만한 환자들이 당뇨병이 생긴 초기에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체중을 많이 감량하면 당뇨병 약제를 끊는 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건데요. 체중 감량 어느 정도 해야 그러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좀 상당합니다. 네네. 진료 지침에서는 비만한 당뇨병 환자에서 체중을 5% 이상 감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더 넘어서 15% 이상의 체중을 감량하면 당뇨병 약제를 끊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몸무게 15%? 그렇죠. 진단받을 때보다 15%를 더 감량하는 정도로 최재규 말합니다. 네. 저 70kg면 15kg를 감량해 보시면 얼마나? 한 10kg 빼셔야 되겠네요. 10kg입니까? 네. 아 그렇다면 내 몸무게에서 10kg는 이거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10kg 빼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그 15%는 빼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군요. 분명히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정말 쉽진 않습니다. 예, 예. 종종 이러한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분들을 경험하는데요. 기억나는 분으로는 3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이셨고요. 네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이제 술을 매일 드시고 그리고 회식도 잦고 탄산음료도 자주 드시는 분이었어요. 아하. 건강검진을 통해서 젊은 나이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고 그 사실 이제 충격을 받고 독하게 생활 습관을 바꾼 분이었는데요. 일단 그전에는 당뇨병 약제를 세 가지 다 복용하는 상태였습니다. 세 가지면 굉장히 많이 진행된 당뇨병이죠. 네, 이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활 습관을 독하게 바꾸시면서 1년 안에 체중 결국 10kg 이상 감량을 달성하셨고 네.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예, 결과. 당뇨병 약제를 모두 중단하셨고요. 그러면서도 당뇨병 전 단계 수준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도 끊을 수 있는 겁니까? 당뇨병은 이제 완치라는 개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려운 단어로 관해라고 말을 하는데요. 관해. 그러니까 당뇨병 약제를 중단하고서도 혈당이 치료 전 수준으로 안정적인 그런 상태를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약제를 처음 시작하더라도 그게 이제 원인이 해결이 되면 좋은 혈당으로 좀 돌아갈 여지가 물론 있습니다. 제 가족 중에도 네. 중학생인데 네. 당뇨 전 단계 진단 받아서 매우 속상합니다 지금. 네. 가족분들 중에 당뇨병 없는 분 찾기 정말 힘듭니다. 맞아요. 이거 걱정입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젊은층들이 당뇨가 늘어나고 있다면 그만큼 합병증도 나이대가 앞당겨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와 어떻게 아셨어요? 아 교수님 뭐 이 정도까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당뇨병을 일찍 진단받았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네. 진단받은 이후부터 당뇨병을 얼마나 잘 조절했는지 혈당 관리를 잘했는지 그게 또 당뇨병 합병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내의 연구 결과를 하나 예로 들면 한국인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처음 당뇨병이 생기고 첫 번째 합병증이 발생하기까지 평균 936일이 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뒤로 한 571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평균 수치고요. 혈당 조절을 잘하면 합병증 타이머를 늦추고 혈당 조절을 반대로 못하면 그 타이머를 앞당긴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조절해야 됩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건 네네. 무엇 하나를 절대 먹지 마라가 아니라 그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네. 또 굶는 것보다는 하루 세 끼를 골고루 드셔라 이렇게 설명드려요. 어떤 사람은 두 끼를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 끼를 먹는 하루에 한 끼 먹는 다 달라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정말 핵심은 내가 지금 두 끼 식사를 먹는데 최적화되어 있고 네. 그 두 끼 식사를 하면서 혈당도 안정적이고 다른 건강도 문제가 없다면 네. 그대로 유지하셔도 무방합니다. 세 끼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저희가 계획을 하고 불필요한 음식을 줄이자라는 게 핵심인데요. 실제 제가 뵙는 환자분들 중에 나는 하루에 정말 두 끼만 먹고 네. 한 끼도 소식한다. 네. 근데 체중은 계속 늘고 혈당이 계속 조절이 안 된다. 이렇게 맞아.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억울해요, 제가. 아니, 김하나 씨, 두 끼. 제가 억울해요. 두 끼만 드시는데. 저 하루에 두 끼 먹어요. 자꾸 살찌신다고. 하지만 자세히 한번 훑어보면. 네, 훑어볼게요. 그게 정말 두 끼 식사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이사이에 간식, 음료수 등등 많이 드시거든요. 예를 들면 과일,
빵 한쪽 아니면 뭐 고구마 이런 것들은 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꼭 추천드리는 것은 음식 일지를 한번 쭉 적어봐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 식사 일지라는 거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간식은 가능한 줄이고 네. 또 내가 먹는 양이 많다고 판단되면 한 주먹씩 양도 줄이자.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될 건 빼고 식사량도 제한해보자는 거죠. 자꾸 뭐 이렇게 좀 덜어내라, 뭘 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 그럼 너무 허기져요,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거든요. 아 정말 솔직한 말씀이십니다. 네네. 근데 사실 매일 음식 일지를 적다 보면 이제 불필요하게 먹은 음식들을 찾자는 게 핵심이고요. 아하. 그래서 그러면 그걸 내가 보면서 아 건강한 음식으로 식단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드실 겁니다. 어떤 밥을 먹냐도 좀 다릅니다. 저희가 흰쌀밥 이런 유난히 밥맛이 좋은 쌀 얘기를 하죠. 그러면 밥맛이 좋은 쌀들은 혈당이 잘 오른다는 그런 얘기. 그렇죠. 저희가 밥맛이 좋다. 네. 먹기만 해도 입에서 달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정이 많이 된 흰 쌀들은 입에는 맛있고 소화도 잘 되지만 그만큼 흡수가 빨라서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밥맛이 좋은 흰 쌀밥보다는 도정이 좀 덜 된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네네. 소화도 천천히 되고 포만감도 있으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쌀이 되겠습니다. 근데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동 어떻게 됩니까? 운동 강도에 대한 지침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맥박이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정도 오를 정도로 운동을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은 내가 최대로 힘들 때에 한 70% 정도 강도로 운동을 하시고 더 쉽게 말하면 평소보다는 좀 더 숨이 차고 속옷도 땀에 젖을 정도 강도로 운동을 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운동을 하면서 네네. 통화하기가 약간 버거울 정도로 그게 딱 좋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이따가 이따가 전화기 그건 무리고요. 이건 무리고. 네. 아 예 형님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따가 전화드릴게요. 제가 이따가 예 요 정도. 그렇습니다. 이런 운동을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혹은 이제 30분씩 5번 이상 정도로 하실 것을 권하고 있고요. 네. 환자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 평소에 서서 일하는 일이라서 운동 따로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엄밀히는 운동이 아닙니다.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규칙적으로 강도가 어느 정도 있는 활동을 해주셔야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